재수입니다. 정면 오른발 허벅지 앞쪽으로 놓치면 잠시 일으키다 뻗어낸 다리 강이 단체 숙이고 무릎 세워 끌어안으며 정면에 발을 바꿔 왼발 허벅지 안쪽에 붙이고 뻗어낸 오른다리 상체 숙입니다. 세워 정면 두 발을 앞으로 뻗어 다시 한번 단타산 발을 합죽해 깍지를 펴자면 팔꿈치 팽팽하게 펼쳐 무릎을 무릎의 힘으로 바닥에 숙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팔꿈치를 펴면서 왼쪽 다리 뒤를 바닥에 꾹 누르듯이 무릎의 힘으로 무릎을 가라앉히며 유지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상체를 숙이며 바닥 엉덩이를 들어올리지 않고 엉덩이를 바닥에 상체 일으키며 무릎을 가슴 앞에 모아 끌어안으며 몸을 둥글게 할 때를 줍니다. 선정으로 무릎을 펼치며 상체의 힘을 빼서 조금씩 더 가라앉혀 봅니다. 양손 앞으로 짚으며 테이블 포즈로 무릎과 발등 가지런히 붙여서 발날도 가지런히 붙여 바닥에 내려놓고 발날이 떨어지지 않도록 척추는 낮추며 시선은 바닥을 알았고 등을 말아 시선 빼고 한 번 더 척추 낮추며 입을 다물어 시선 정면 눈물이 나.
무릎을 꿇어 자리에 앉으며 바지를 나타내라. 엉덩이만 오른쪽으로 낮춰 앉으며 왼쪽 바닥을 짚고 오른손 걸어 높은 손을 짚고 정면 다시 돌아와 바로 앉고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엉덩이 낮춰 앉으며 오른손 바닥 왼손 뻗어 몸통 기울 정면 돌아와 바로 앉습니다.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뒤꿈치를 세워 상체 가로신호 시선 정면 바라보고 양쪽 등에 깍지 끼워 팔꿈치를 펼치며 손날이 발날의 사이에 가깝도록 끌어내리고 허벅지 앞쪽을 꽉 조이며 턱은 당겨 시선 바닥 바라봅니다. 정면 돌아와 손을 풀고 허벅지 위쪽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며 시선 정면 손을 멀리 짚고 발날을 붙인 다운으로 호흡 세 번 한 번 더 무릎을 바닥에 뒤꿈치 세워두고 발날 떨어뜨리지 않으며 상체 일으키고 한 번 더 습관의 반대 방향으로 왼손 깍지 껴잡아 팔꿈치 펼치고 충분히 팔꿈치를 다 펴실 수 있다면 깍지 낀 손을 마주 잡으며 손을 발날의 사이를 지나가도록 먼쪽 다리 허벅지 안쪽을 꽉 조이며 턱을 당겨 시선 바닥 바닥 양손 깍지를 풀어 손바닥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며 시선 정면 머리 짚으며 발날 붙인 다운도 호흡 세 번 바닥 옆클입니다. 발을 골반 넓이로 내려놓으며 어쩌다리 귀와 엉덩이를 꽉 조이고 양쪽 얼굴 옆에 짚고 상체 일으키며 부장가슴아 꼭 다섯 번 천천히 상체 가라앉히고 두 번 더 반복하실 것이에요. 손을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손을 계속해서 얼굴 옆에 멀리 짚고 혹은 팔꿈치까지는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상체를 각도를 많이 일으키지 않고 허리에 불편함이 없는 곳에서 머무르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상체 일으키며 부장과 시선 정면
상실을 하지. 마지막 다시 한번 넓적다리 힘과 엉덩이들과 조이며 상체 일으켜 쉬는 정면 보장하세요. 천천히 가라앉힙니다. 양손 뽀개 이마를 올려놓으며 발끝을 뒤로 향해 팽팽하게 뻗는 찰나가 꼭 다섯 번. 내려놓고 두 발 가지런히 양손 가슴 옆에 아기 자세로 발라를 붙이며 다운 독으로 호흡 세 번. 에도 우탄을 사나 엔조 하나 사나 한 발 한 발 발을 움직이며 찬드라 수리아를 세 번 세 세트 함께 움직여봅니다. 정확한 동작이 아니셔도 되고요.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동작을 상체를 일으키거나 혹은 허리에 편안하게 가능한 만큼만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앤조 우타나 사나 오른발 뒤로 상체 일으키고 왼발도 뒤로 가라앉히고 뒤로 밀며 부자입니다. 다음도 오른발 앞으로 상체 일으키고 왼발도 앞으로 우타나 사나 앤조 타나사나 앤조 우타나 왼발 뒤로 같이 일으키고 오른발 뒤로 가슴 가라앉히고 왼발 앞으로 오른발도 앞으로 우타나 앤조 바라사나 두 번째 앤조 우타나 오른발 뒤로 왼발도 뒤로 가슴 가라앉히고 부자입니다. 다음으로 오른발 앞으로 왼발도 앞으로 앤조
왼발 뒤로. 오른발 또 뒤로. 부장판. 라운드. 왼발 앞으로. 오른발 또 앞으로. 펜조. 마지막 펜조. 2탄. 오른발 뒤로. 왼발 또 뒤로. 엔조 다마사 마지막 엔조 우타나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부장 라운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 앤조 다마사나 목을 정리합니다. 무릎을 벌리며 발다리 안쪽을 꽉 붙여 말라앉아나 발다리 안쪽이 혹은 뒤꿈치가 너무 많이 떠오른다면 발을 골반갈비로 벌리셔도 좋습니다. 손등을 뒤로 멀리 보이며 이마 바닥에 가깝게 정면 자리에 앉아서 두 발 앞으로 뻗은 단자사나 상체 깊게 숙입니다. 무릎 모두 펴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를 모두 들으며 상체까지 끌어올려 바스치노 타나사나 자리에 눕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워 발과 무릎을 가지런히 붙였고 어깨를 들썩 상체 편안하게 들썩들썩해서 눕고 오른 무릎 가슴 앞에 이제 왼 무릎이 바깥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같이 가지런히 있었던 그 위치 그대로 보셔야 돼요. 오른무릎 가슴 앞에 유연 상체 밀어 올리고 정면 바닥에 내려놓아 양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비끼며 깍지를 껴잡고 마찬가지세요. 왼무릎 계속 쓰러지지 않도록 안으로 꽉 끌어당기고 발끝을 당기며 상체 들어올려 이마 엄지랑 끝 터치
아래 위치는 움직이지 않도록 발관으로 가슴을 누운 상태를 계속 유지해 보실게요. 왼무릎을 가슴 앞에 정강양팩까지 펴주고요. 상체 일으키고 상체 바닥에 두 손으로 왼발의 발날의 바깥쪽을 딱지를 펴잡으며 끌어당겨 상체 일으켜 이마 움직일 때 터치. 내려놓고 두 발 다시 가지런히 모아 엉덩이 들썩 들어올렸다 내리고 두 발바닥 합죽하며 깍지를 껴잡고 깍지 낀 손을 가슴에 가깝게 당기며 발바닥이 벌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꽉 붙잡아 보십니다. 상체 들어올려 이마 움직일 발끝 터치. 조금 더 가능하시다면 발을 머리 뒤로 넘기는 무반이드라 A. 돌아옵니다. 그대로 두 무릎을 가지런히 발과무릎 가지런히 바닥에 올려놓으며 엉덩이 들썩 들어올렸다 내려주고 잠시 휴식하고 오른발을 뻗어 양손은 허벅지 뒤쪽은 무릎에게 가능하시다면 뒤꿈치에 비해 깍지를 껴잡고 오른무릎은 최대한 무릎을 쭉 펼치고 왼무릎은 바깥쪽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집중해 봅니다. 상체 들어올리며 턱을 당겨 이마 무릎에 가깝도록 바닥에 두고 오른 무릎을 굽히며 다시 한번 양손 깍지 펴잡고 상체 들어올려 뒤꿈치를 정수리 내려놓습니다. 두 발 모두 가지런히 붙여 다시 한번 들썩 들어올렸다 내려두고 이번에 왼발을 무릎 뻗어 깍지를 끼고 깍지 낀 손의 위치는 무릎을 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상체가 너무 경직되며 턱이 들려 올려지지 않는 곳에 계시면 됩니다. 가능하시면 손을 움직이며 뒤꿈치 가깝도록 상체 일으켜 턱을 당겨 이마 무릎 가깝고 눈에 보이는 오른 무릎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바르게 둡니다. 상체 바닥에 두고 다시 한번 무릎을 접어 발날의 바깥쪽에 깍지로 상체 들어올려 뒤꿈치 정수리 터치. 내려놓고 두 발 모두 가지런히 모아내어 엉덩이 들썩 들어올렸다 내려두고 양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와 호흡을 내쉽니다.
그대로 오른발을 깍지 껴잡아 끌어당겨 정수리 뒤꿈치 터치. 왼무릎을 가슴의 바깥쪽으로 비껴가며 이곳에서 유지하셔도 되세요. 가능하시다면 오른손의 어깨를 깊게 밀어넣으며 머리 뒤로 발을 걸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돌아와 다시 양으로 일어나니 가슴 앞에 모아두고 천천히 강대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으세요. 양손으로 왼발에 발날 바깥쪽을 깍지를 펴자고요. 상체 들어올려 뒤꿈치 정수리 터치 이곳에서 계셔도 돼요. 가능하시다면 무릎을 오른무릎을 몸통의 바깥쪽으로 왼손으로 어깨를 무릎의 뒤쪽으로 깊게 끌어당기며 상체 들어올려 발을 머리 뒤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다시 양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안고 호흡을 내쉬고 두 발광으로 가지런히 내려놓으며 잠시 휴식합니다. 어깨까지 무릎의 안쪽으로 발을 머리 뒤에 걸리셨다면 이제 진짜 요가님들 하죠. 왼발 먼저 머리 뒤에 걸고 오른발도 어깨 안쪽으로 어깨 바깥쪽으로 머리 뒤에서 이렇게 발을 교체하는 요가니드라의 형성을 시도하실 거고요. 한 발이 성공하셨다면 한발한발 하셨을 때 성공하셨다면 이번에는 왼발 먼저 그리고 오른발을 걸으며 교체하는 요가니드라. 잠시 전에 어깨를 넣지 못하고 충분히 그 전의 단계에 계셨다면 완전한 요가니드라에 합격해서 발이 넘기 이곳에서 계실게요. 발끝이 바닥에 터치된 만큼 몸통을 꽉 조이며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방금 전의 형성을 시도하실 거고요. 한 발이 성공하셨다. 한발한발 하셨을 때 성공하셨다면 이번에는 왼발 먼저 그리고 오른발을 걸으며 교차하는 요가입니다. 잠시 전에 어깨를 넣지 못하고 충분히 그 전의 단계에 계셨다면 완전한 요가입니다. 합격해서 발이 넘기 이곳에서 계실게요. 발끝이 바닥에 터치된 만큼 몸통을 꽉 조이며 발을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방금 전에 한발한발 성공하셨다면 무릎의 양쪽을 골반 넓이 혹은 몸통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주듯이 하고 먼저 왼발을 먼저 머리 뒤로 걸고 오른발을 발목을 머리 뒤에 교차해 보는 요가인데다 발의 교차를 성공하셨다면 엉덩이 뒤에 깍지를 껴잡아 봅니다. 두 발의 골반을 풀어 다시 발바닥과 무릎을 모두 붙인 무릎 굽힌 자세로
이번에는 똑같이 오른발을 먼저 걸고 왼발을 교차한 결각으로 보실 건데요. 마찬가지로 발을 한 발만 보지 못하고 이전의 단계에서 보셨다면 한번더 이곳에서 보실게요. 발끝이 머리 뒤에 바닥에 터치될 만큼 몸통을 확 조여서 발을 위로 끌어올려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요가니기랑 반대쪽에 성공하신 분들은 다시 무릎을 몸통이 바깥쪽으로 펼치듯 내려놓으며 양손으로 오른발 먼저 그리고 왼발도 발목의 결박을 머리 뒤에 양손 등 뒤에 깍지를 껴잡고 풀어 다시 발의 결박 풀어내고 발바닥으로 가지런히 바닥에 내려놓으며 어렵게 썩 땅에 두 무릎을 가슴 앞에 끌어안아 깍지를 껴잡고 무릎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랫배 몸통을 꽉 조이며 가슴 앞으로 당겨 상체 일으킵니다. 발 앞으로 밀며 일어나 있고 안다아사나 두 발을 가지런히 앞으로 펼쳐 정도의 몸통 조이 충분하시다면 지금 무릎을 다펼수 있는 십자정 수축을 무릎 끌어올리며 상체를 숙입니다. 파수치노 타마사나 무릎을 가슴 앞에 우타나사나 선정입니다. 척추를 길게 펼치며 시선 전면을 바라보고 한번더 상체 깊게 숙이고 손을 앞으로 짚으며 손가락의 간격을 조율하며 다운도 아로모카스다나사나 발라주십니다. 오른발 앞으로 접어 자리에 앉는 에카파달라사카포타. 손을 앞으로 먼저 멀리 짚으며 골반의 안정성에 집중해봅니다. 접은 오른발의 발등을 꺾지 않고 뒤꿈치가 왼발의 고관절 앞쪽을 향하도록 바르게 두고 손, 허리에 불편함 느끼시면 손 멀리 두세요. 이렇게 뒤에 뻗어낸 발 뒤꿈치가 이렇게 오므라들지 않고 바깥쪽으로 회전하면서 오므라들지 않게
발가락을 바닥에 단단하게 누르면 엄지발가락 쪽에 발등을 바닥에 꽉 누르고 앞에서 펴진 발의 발등도 여전히 바닥을 누르면 골반의 안정성에 집중해 봅니다. 손을 한 걸음 안으로 짚으며 손끝을 눕혀 이때 엉덩이나 어쩌다리 안 허리 앞쪽이죠. 너무 바닥에서 많이 떠오른다면 같은 높이의 당뇨를 따라 큰 통증이 없는 곳에서 더 이상 상체를 일으키지 않고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상체에 말하자면 상체가 많이 굳어 있으시다면 사실 일으킬 때마다 요축 허리 압박이 너무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관절 골반의 안정성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곳에서 충분히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어떤 일이 지금 저와 함께 계속 동작들이 부드럽게 형성이 되며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다음에 형성도 계속해서 부드럽게 함께 해보실게요. 오른손 무릎을 짚고 왼손 같은 손 바닥을 짚으며 어쩌다리 휘어와 엉덩이를 꽉 조여 시선 정면을 유지하고 손을 앞으로 멀리 짚으며 왼발의 뒤꿈치를 세우고 무릎을 들어올려 오른발 뒤로 보내며 다시 두 발 가지런히 몸을 쌓고 이번엔 왼발을 앞으로 접으며 마찬가지로 왼발의 발등을 꺾지 않고 발등의 가지런히 뒤꿈치가 오른쪽의 고관절 앞쪽에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바깥쪽으로 뒤꿈치가 회전되지 않도록 엄지발가락의 발등 쪽을 단단하게 누르며 손을 멀리 짚으시면 허리에 부담 없이 골반의 안정성에 충분히 유지하실 수 있으세요. 엉덩이를 꽉 조이며 골반에 안정성을 집중하는 이곳에서 충분히 멈춰도 좋습니다. 손끝을 일으켜 세우며 가슴은 여전히 정면 양쪽에 허벅지 앞쪽이나 혹은 왼쪽에 엉덩이가 바닥에서 너무 많이 떠있으시다면 사실 손을 안으로 짚지 않으시는 게 좋죠. 허리 왼쪽 바깥쪽에 좋지 않은 무리가 가능한 형성되실 수 있기 때문에 손을 멀리 짚으면 두 다리의 모양을 다르게 놓는 것에 집중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곳에서 충분히 그러시면 왼손은 무릎을 짚고 오른손은 같은 선이 한 번 더 손끝을 세워 손에는 너무 많은 힘을 주지 않습니다. 시선 정면
꽁치를 사서 무릎을 들고 왼발도 뒤로보내 등발 가지런히 모으는 다음 노아동 후스바나사나. 다시 한번 오른발 앞으로 저으러 마찬가지로 옆쪽 다리 안 허벅지 앞쪽 오죠. 엉덩이가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으신다면 손을 당기며 구부를 하지 않습니다. 상체의 확장성까지 함께 하시려면 우선은 이렇게 앉아있는 하체의 힘이죠. 골반의 안정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골반을 다치시거나 혹은 허리 골반을 더 먼저 허리 느낌으로 당하시거든요. 좀 전처럼 이렇게 손끝을 세워 일으켜 유지하시거나 무릎을 잡고 같은 선에 바닥을 짚고 유지하시거나 그곳에서 계시면 됩니다. 양손 뒤로 향해 손을 펼쳐 뻗으면 머리 뒤에 깍지 흔들어 잡고 옆쪽 다리 뒤 계속해서 조이며 시선 천장 고개만 먼저 시선 정면 돌아보고 양손을 풀어 발과 무릎을 붙잡고 팔꿈치는 뒤로 보이며 유지합니다. 가슴을 끌어올리며 누릅니다. 충분히 편안한 호흡이 가능하시다면 왼무릎을 접어 이완 터치 꿈치를 세워 다시 오른발도 함께 붙이고 다운도 반대쪽으로 강한 곳에 그곳에서 머무시면 좋습니다. 혹은 기반의 안정성이 사실 충분히 준비되면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대로 손을 아무도 짚으며 유지하거나 손으로 발과 무릎을 잡고 팔꿈치를 뒤로 뻗고 손으로 막 밀지 마세요. 손의 힘은 최소한으로 하며 오른발 무릎 접어 오른발 받지
보신 것처럼 저도 왼발은 반발 터치가 들어왔었는데 오른발 대부분의 운동들이 근육에 불균형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여전히 봤습니다. 약해진 골반의 힘이 오른쪽의 골반의 힘이 발을 이만큼씩 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발을 잡아 회전하는 빠른 것이 것 같지만 정석은 원래는 발을 발로 이마를 터치한 뒤에 손으로 가볍게 발을 잡는 것이 정석입니다. 오른발이 꿈치를 세우고 왼발 갖다 붙이며 마지막 회전하는 바닥부터 하실 거세요. 오른발을 앞으로 접으면 왼발 발등바닥에 발을 내두고 접적까지 들고 꽉 조이며 상체 일으키고 왼쪽 허벅지 앞쪽이 떠오르지 않도록 왼손 왼발 뒤꿈치를 향해 멀리 뻗고 무릎을 접어 발날을 당기고 이제 손에 부위를 만들어서 엄지발가락을 감싸잡거나 여기서 하시면 어깨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발을 보며 발을 어깨 쪽으로 최대한 당기고 시선 정면으로 향해 가며 그 공간을 활용해 팔꿈치를 뒤로 위로 회전합니다. 물론 충분히 무게력 좋으시다면 손등으로 발등 전체를 감싸다가 뜻을 어깨 쪽으로 시선 정면 마당부시타 여기까지. 부드럽게 호흡 유지가 가능하다면 오른손 위로 뻗고 시선 정면 유지합니다. 팔꿈치를 접어 두 손으로 발을 가지런히 붙잡고 이곳에 계실 거예요. 고개는 넘기지 않습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접근의 순서 반대로 돌아옵니다. 오른손 먼저 앞으로 펼쳐내리고 어깨를 아래 방향으로 회전하며 발을 놓고 발등바닥에 양손 앞으로 멀리 짚으며 먼저 후굴에 휴식 양손 바닥 짚고 왼발 뒤꿈치 세워 무릎 들고 이제 다운도 아닙니다. 하이 플랭크 가실게요. 오른발 뒤로 하이 플랭크 다운도 반대쪽 왼발 앞으로 접어 오른발 발등 가지런히 내려놓고 상체 일으켜지는 왼손 무릎 이제 오른쪽 허벅지 띄우시면 안 되세요. 몸통 뒤로 뻗으면 오른손을 뒤꿈치를 향해 멀리 뻗고 무릎을 접어 몸통의 방향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브릿에서 손바닥 천장을 향하도록 엄지발가락 감싸 잡는다면 이제 이 손으로 너무 많이 밀고 계시면 허리 불편하실 거예요. 팔꿈치를 구부려 발끝을 몸통 쪽으로 향하도록 가슴 정면 향하고 팔꿈치 위로 회전하고 이곳에서 오셔야 돼요. 충분한 숙련자는 손으로 손을 밑에 천장 향하도록
삶은 전체를 감싸잡아. 왼쪽으로 당기고 시선 정면 바라보며 팔꿈치를 위로 회전하고 고개 넘기지 않습니다. 왼쪽 위로 뻗어 두 손으로 발을 감싸잡고 가슴 정면 최대한 골반의 안정성에 집중해 봅니다. 턱을 넘기지 않으며 호흡을 유지하고 접근의 순서 반대로 돌아옵니다. 왼손 오른손 팔꿈치를 아래로 발을 놓고 양쪽 앞으로 멀리 짚으며 후배 휴식, 그걸 휴식 먼저 하세요. 오른발 뒤꿈치 세우고 하이 플랭크입니다. 왼발 뒤로 붙이며 하이 플랭크. 무릎을 구르며 바닥에 닿지 않도록 둥글게 말아 올려 턱을 당기고 허벅지 안쪽을 꽉 조이고 무릎 내려놓고 발날이 떨어지지 않도록 상체 일으키고 허벅지 안쪽을 계속 조이세요. 확장된 골반을 안으로 계속 수축의 힘으로 끌어당깁니다. 양쪽은 무릎을 감싸자고요. 턱을 당겨 둥둥 물고 말고 엉덩이 한쪽으로 낮추며 앞으로 반나하산 뻗어왔습니다. 오른발 뒤로 접으며 날개 엉덩이 어느 한쪽이 떠오르거나 무릎 갈등 관절의 통증이 심하시면 숙이지 않고 아랫배 몸통을 조이며 시선 정면 유지하며 안전한 위주로 보십니다. 가능하신 분이 상체를 숙입니다. 뒤안감을 팔깍팔깍 스치고 허벅지 안쪽을 꽉 조이고 상체를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고 천천히 상체 일으키고 발을 바꿉니다. 왼발 뒤로 젖는 발등바닥이 마찬가지로 엉덩이 한쪽이 너무 많이 떠오르거나 관절 통증이 심하시면 숙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랫배와 몸통을 조이며 정면을 다르게 의심한 한복 위주로 조이세요. 최대한 상체의 수평 그리고 허벅지 안쪽과 아랫배를 조이며 상체를 숙입니다. 뒤안감 팔팔팔아 벗어줍니다. 천천히 상체 일으켜 두발 모두 앞으로 뻗고
깍지를 껴서 안녕 깍지 수분. 깍지 뾰족 힘드시면 이렇게 허벅지 안쪽을 쭉 서로 모아고 무릎을 오금을 충분히 펴실 수 있는 집중을 함께 해봅니다. 엉덩이 근육을 바깥쪽으로 자꾸 꺼내시면 안 돼요. 엉덩이 근육을 계속 안으로 잡아당겨주세요. 그래야 척추 아래쪽에 확장, 척추를 위로 끌어올리는 확장이 가능하실 거고요. 하수층 타라사나는 상체, 척추를 위로 끌어올리는 등표기 체위입니다. 자리에 눕습니다. 무릎 세워 엉덩이 앞에 발 붙이고 무릎 붙여 내려주고 몸을 흔들어서 상체 힘을 빼고 호흡을 내쉽니다. 양발 골반 넓이로 숨은 자유롭고 편안한 기본의 알다 오르드 바다노라 호흡 10번 놀라 무릎 세운 채로 잠시 휴식하고 한 번 더 가슴 골반 들어올리며 골반은 먼저 충분히 들어올리고 가능하시다면 가슴까지 들어올려 턱과 붙이며 몸 10번 엉덩이를 꽉 조는데요. 이 허벅지 앞쪽을 치고 나면은 충분히 펼칩니다. 내려놓고 목을 내쉬고 발과 무릎 붙여봅니다. 발과 무릎 붙이며 가능한 만큼 골반 들어올려 호흡 10번 골다 발 앉히고 두 발 뻗어 편안하게 내려놓으면 잠시 휴식합니다. 잠시 휴식합니다. 두 발을 뻗은 상태에서 발끝 가지런히 붙이고 왼발이 쓰러지지 않도록 오른발 뻗은 무릎이 좀 너무 펼치기 불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세요. 이렇게 구부리셔도 되고요. 상체에 이렇게 긴장이 없는 만큼 양쪽 깍지 껴잡아 상체 들어올리면 눈으로 보세요. 왼발이 쓰러지지 않게 두 무릎을 충분히 펴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내려놓고 다시 두 발 가지런히 모아주고 왼발
눈으로도 봅니다. 오른발이 쓰러지지 않게. 눈으로 모두 타는 곳에 집중해 봅니다. 내려놓고 두 무릎을 모두 가슴 앞에 끌어안으면 엉덩이 앞에 깍지 끌어안으며 상체 들어 올리고 턱을 무릎의 바깥쪽에 가깝게 합니다. 상체 바닥, 손등 바닥, 발 천장에 숟가락을 내 쉬는 호흡에 아랫배와 몸통 과 주요 손목, 허리죠. 자연스럽게 허리가 바닥에서 살짝 일부러 떠있는 부분은 몸통과 주위 바닥 지그시 눌러봅니다. 호흡 열고 한라산아, 한라산아 불편하시면 계속 그곳에서 계셔도 되세요. 양손으로 등지 단단하게 받치며 어깨석이 발을 내리며 한라산아 까치발하며 무릎을 평평하게 펼치고 아랫배를 꽉 조이고 손을 위로 손등마다 아스타한라산아 몸통을 꽉 조이셔야 발이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손을 발바닥을 발끝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무릎을 쭉 뻗어 등을 천천히 내리고 최대한 툭 떨어지지 않게 몸통과 가슴을 꽉 조이고 무릎 가슴 앞에 끌어 들어옵니다. 무릎 앞으로 내밀어 시선 뱉고 상체 바닥 손바닥 편안하게 내려오며 사바사바 휴식에 들어가